예, 오늘 그 낮에 작전을 하고 밤 늦은 시간에 시간이 없어서 이렇게 늦게 또 우리가 그 영상을 지금 촬영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조금 실내가 어두운 이유가 밤 시간대라서 실내가 좀 어두운 저희가 숙소에서 촬영을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 음향 쪽 일을 하시는 분의 어떤 그 유튜브 댓글에 그 올라온 견해 글이 있어서요. 네, 제가 그럼 먼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런 그 자리를 마련해 주신 우리 그 시청자분들이죠. 굉장히 감사를 드리고 그 쇼킹한 뭐 이런 그 지하에서 나오는 소리들요. 뭐 들어보면 전부 처음 이렇게 그 들어보는 소리들이기 때문에 저 역시도 녹음을 하면서 굉장히 그 놀란 부분이 많습니다. 그 왜냐 그러면 지상에서 듣는 이 같은 소리와 지하에서 어떤 동공 속의 공동이라고 그래야 되나, 빈 이런 공간 그런 데서 나오는 소리는 에코 현상이 있기 때문에 소리가 반드시 지상의 소리와 같은 음을 들어봤을 적에 음의 왜곡 현상을 처음 들어보는 사람들은 반드시 이렇게 그 구분이 잘 안 가는 이런 부분이 있는데, 저도 그 화약 발파를 하는 데 있어가지고 그 물폭약을 쓴다고 그러죠. 근데 뭐 그 공법 자체가 지상에서 쓰는, 요즘은 이제 기술이 많이 좋아졌는데요. 그 부분을 먼저 잠깐 설명을 드리자 그러면, 다이너마이트 구멍을 뚫어놓고 거기다가 폭약을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물을 부어서 그 공간을, 다이너마이트와 구멍의 빈 공간을 메꾸고 다시 구멍을 막습니다. 그리고 발파를 하게 되면 발파 소음이 굉장히 줄어드는가 하면, 이 물로 채워진 그 공간이 그 폭약이 에너지 전달하는 이런 굉장히 그 역할을 충실히 하는 이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미 국내에서 그 아마 그 기술은 특허를 낸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기술들을 훔쳐다가 이 북괴군들은 지금 땅속에서 써먹고 있다는 것을 이번에 저희가 찾아낸 겁니다. 자, 그럼 지상에서 우리가 듣는 소리와 지하에서 듣는 소리는 같은 음을 가지고 그 테스트를 해보면 소리가 공간에 따라서는 왜곡이 돼서 올라올 수가 있습니다. 지하에서 올라오는 그런 그 소리를 픽업을 해서 분석을 하고 이런 그 결과들을 지금까지 해왔는데, 결코 쉽지 않은 그런 그 작업이었습니다. 왜냐 그러면 지하에서 올라오는 소리가 우리가 그동안의 늘상 생활 어떤 소음이나 이런 걸 통해서 들었던 부분은 이미 구분이 쉽지만, 뭐 폭약을 쓴다거나 얘네들이 땅속에서 새로운 장비를 쓰게 되면 그걸 분석을 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린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결코 저희는 왜곡을 한다거나 이런 부분은 어떤 인위적인 부분을 절대 가지 않았다는 거, 예,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우리 복대장님 말씀하시죠. 우선적으로 한 말씀 드리면, 땅굴은 100% 사실이다 라는 거에 기인하여, 또 추가적으로 한 말씀 드리면, 북한의 땅굴 실력은 전 세계로 수출하는 실력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 국민들, 저와 마찬가지로 모든 땅굴을 발견해야 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바라보면, 우리의 상식, 우리의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상식선에서 땅굴을 바라보고 판단하고 경험하려고 하면 백전백패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다고 북한을 두둔하고 편들고 싶진 않지만, 저희가 수년간 땅굴을 접하면서 작전해본 결과, 절대적으로 여러분이 알고 있는 상식으로 그들을 접근하면 진다는 겁니다. 고로 땅굴 속에서 난 오토바이 소리라든가 차량 소리라든가 기타 폭음 소리라든가 여러 가지의 소리들이, 특히 요 최근 한두 달 상간에 엄청난 제보량과 엄청난 지하의 소리가, 과거에 없던 소리들까지도 무차별적으로 올라오는 요즘 시대에 즈음하야, 과거 2년, 3년 전에, 2년 전 이상의 시간이 흐른 2년 반이 지난 시점에 오토바이 소리를 가지고 지금 평가를 하고,
또는 수일 전에 났던 지하의 차량 이동 소리에 대하여 평가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본인이 아는 한도 내에서 땅속에서는 전파가 안 된다, 된다, 이것은 사실이다, 아니다를 논하는 것은 저희들을 하는 일에 대해서 너무 이해력이 부족하거나 본인이 알고 있는 상식선에서 해결하려 드는 생각이 듭니다. 그때 당시에 오토바이 소리를 직접 녹음하고 녹취 분석하고 그것을 전파했던 사람으로서 그때 상황을 한번 말씀을 잠시 드려봅니다. 저는 참고로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신문 배달을 십수년간을 했고 인천에 올라와서도 87년도부터 군대 갔다 온 이후 94년도 4월 달까지 신문 배달을 했습니다. 신문 배달을 하면서 새벽 2시 반에서 3시경부터 신문이 오면서 수령을 해가지고 아침 7시까지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면서 상당히 많은 하루의 시간과 기간적으로도 긴 시간을 오토바이를 88이라는 오토바이를 타고 신문 배달을 다녔습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오토바이에 대한 이 RPM이 땡길 때, 이 엑셀을 땡길 때, 액셀레터를 땡길 때 오토바이가 RPM이 올라가고 속도가 나고 언덕에 올라갈 때, 내려갈 때 또는 기아를 낮게 놨을 때, 높게 놨을 때의 상태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땅굴의 그때의 상황을 보시게 되면 녹음 위치에 그 라인이 대략 한 5m 이상의 탱크도 다닐 수 있는 내지는 자동차도 화물차도 다닐 수 있는, 물론 오토바이는 얼마든지 다닐 수 있는 큰 대형 라인이 거기에 포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슨 땅굴을 말하는 거죠? 그렇죠. 라인 지하에 대략 한 30m 전후에 라인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장소에 녹음기를 심어놓고 녹취 시간이 저녁 9시경부터 그 다음날 오후 1시 10분에 녹음을 거뒀습니다. 그런데 4시간 13분의 녹취록이 나왔습니다. 지금까지도 하루의 녹취록은 4시간 13분이라는 시간은 최장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지상소리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있어서 같은 장소에 제가 지상에다가 녹음을 3일을 걸어봤습니다. 28시간, 22시간, 24시간 이런 식으로 지상소리가 새소리 및 기타 여러 지상소리들이 녹취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4시간 13분의 녹음 소리 속에는 53분에서부터 1시간 3분이 지나는 녹취, 4시간 13분 중에 말씀입니다. 그 시간에 오토바이가 지나갑니다. 그리고 추후에 4시간 13분 중에 4시간 10분에서부터 13분 중에 오토바이가 또 한 파트가 지나가는데, 정리를 하면 뭐 이것이 조폭들이 지나간다, 폭주족들이 지나간다, 뭐 조폭이라는 표현은 그렇고요. 폭주족이라는 상태를 여러분 아시지만 한 대 한 대 지나가는 걸 보고 폭주족이라고 얘기는 안 할 겁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보면 뭐 여러 대가, 수십 대가 모여서 한 번에 롱 하고 지나가는 오토바이 소리를 폭주족이 지나다닌다. 내지는 여기에 말씀하시는 분 보면은 밤에는 소리가 더 전파 속도가 빠르다 하면서 멀리에 있는 도로 소리가, 아스팔트 소리가 들어간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지역의 상황을 보시면요, 산속입니다. 직선상으로 오토바이 소리가 달릴 수 있는 상태도 아니고요. 그 4시간 13분 중에 4시간 10분에서부터 13분 상간의 난 소리는 낮 1시 10분에 제가 녹음을 종료합니다 하는데 밑에서 오토바이가 지나가고 있었거든요. 녹취록 속에서. 그러면은 낮 시간대에, 밤은 그렇다 치더라도 낮 시간대에 산속에서 오토바이를 수년간을 탄 사람으로서 주위에 오토바이가 그렇게 4시간 10분에서부터 13분 상간이 고 한 3, 4분, 4분 상간에 오토바이 개수를 세면 16대가 지나간 거로 기억을 합니다. 그리고 53분에서 1시간 3분 상간에 대략 10여 분 동안에 오토바이 개수를 한 대씩 한 대씩 세어보면 26대가 지나갑니다. 그런 VOR 녹음 기능으로 소리가 날 때만 나다가 무웅 하다가 착각, 무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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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가 착각 하면서 오는데,
폭주적 경우는 한 번에 우르르 온 소리가 아니고요. 오토바이가 한 대씩 한 대씩 오면서 녹음기 밑을 통과하면서 근처를 통과하면서 올라오다가 언덕을 치고받던 올라오다가 멀리로 사라지는 한 대 한 대의 녹음 소리가 계속 옵니다. 그리고 오토바이를 많이 타본 사람으로서 그 RPM의 속도를 보면 그때 당시도 가서 그때 당시에 올렸던 소리를 들어가 보시면 댓글이 지금도 있을 거로 합니다. 제가 확인은 하진 않았지만 녹음의 댓글에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오토바이가 밑에서 올 때에 한 대씩 한 대씩 오는데 언덕을 올라가는 소리가 나는데 RPM이 시속으로 따져서 50km 내지 70km 정도 빠르게 보면 늦게 보면은 한 30km, 40km 정도 평지에서 달리는 속도의 RPM 정도는 RPM은 이빠이 굉장히 많이 RPM은 가속을 시키고 있는데 속도는 안 나는 소리가 나는 것을 저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지금 댓글을 다시는 분들을 보게 되면 고속도로 내지는 평지에서 달린다고 얘기를 하는데 전혀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토바이가 평지에서부터 올라오는 게 아니라 언덕을 치고받고 올라와서 오토바이 녹취 소리를 한 지역을 와서 평지로다가 저 멀리 사라지는 소리가 계속해서 납니다. 그 원인을 그때 당시에 녹취록을 듣고 제가 놀라서 했던 행위는 군부대에 근무하고 있는 분한테 전화를 걸어서 혹시 북한에 오토바이 부대가 있느냐고 질문을 했습니다. 있다는 소리를 들었을 때에 그럼 얼마나 규모가 되느냐 했을 때에 1500명에서 2000여 명 규모의 연대급 규모가 있다. 이것은 6.25 때도 여러분들의 유튜브에 들어가 보시면 나오겠지만 의정부 지역으로 오토바이 부대가 전진해서 오는 영상이 지금도 있습니다. 사진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보면서 오토바이가 한 대 한 대씩 오는 거는 폭주족도 아니요. 산속에서 그런 소리가 나는데 제 스스로 질문을 저한테 해봤습니다. 복목사야, 이 오토바이 소리가 과연 국민들을 우롱하고 안보를 국민을 불안하게 하는 가짜 녹음 소리냐, 지상 소리를 네가 착각하고 하는 게 아니냐고 스스로 질문을 해봤습니다. 그러나 제 스스로에게서 저에게서 오는 답은 아니다. 지하 소리가 맞다. 물론 그 4시간 13분 속에는 오토바이 소리가 워낙 쇼킹하기 때문에 오토바이 소리 영상을 많이 만들어 올렸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는 차량 소리도 있었고요. 탱크 소리와 같은 어떤 소리였냐면 동굴을 막아오는 웅웅웅웅웅웅웅웅웅웅웅웅 하면서 멀리에서부터 점점점점점점 가까이 몰려오는 그런 소리가 나면서 가까이 와서 코너를 도는 듯한 코너에 무슨 리아카를 세워놨는지 무슨 갱차를 세워놨는지는 모르지만 갑자기 지나가다 웅웅웅웅 하다가니 꽁무니로다가 뭐를 퉁 치는 것 마냥 땡그랑 땡땡 하는 강한 쇠소리가 나는 철소리가 나는 것을 느꼈고요. 그런 소리를 들었을 때에 이것이 과연 차량이냐 탱크냐 장갑차냐 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남쪽에 철책 4km 이남에는 땅굴이 하나도 믿지 않는 국민의 속성상 국방부의 속성상 오토바이가 오냐 탱크가 오냐 여러가지에 오는 소리들을 국민이 믿지 않는데 과연 거기다 탱크 소리를 여러분 앞에 영상을 올리고 차량 소리를 올리고 한다라는 것은 너무나 미친 사람 소리를 들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지우고 모든 것을 다 지금까지도 오픈을 하지 않고 오토바이 소리만을 얘기했던 겁니다. 자, 그러면 제가 그쪽에 그 주변 상황을 잠깐 그 말씀을 드리자 그러면 거기는 그 아마 땅굴 내부에 어떤 그 경사시설을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네, 그 부분을 제가 네. 잠시 말씀을 드리면 거기에서 몇백 미터, 한 4, 500미터, 5, 600미터를 가게 되면 경인운하가 있습니다. 경인운하를 보게 되면 검단신도시 서구쪽, 김포 쪽에서부터 탐사를 쭉 제가 2, 3년에 걸쳐서 안 다닌 데가 없이 막 다니다시피 걸어다니면서 탐사를 했기 때문에 경인운하가 해발 그 수면이 제로라고 봐야 되겠죠? 하여튼 뭐 네. 제로 그 해발 수면은 그 근처가 해발 고도가 13에서 14 정도 나오는 자리인데 보게 되면은 저 김포 쪽 검단신도시 쪽에서 보면 조금 낮게 나오다가 김포 지를 지나서 경인운하를 지나면서 땅굴 다우징으로 탐사를 해보면 대략적으로 42m에서부터 70m 정도의 땅굴 깊이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 오면서부터 경인운하를 지나면서 좀 내려가는 듯 했다가 이쪽으로
오토바이 녹취 소리를 한 지역으로 오르면서는 약간 구바우 지역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언덕 형태로 이렇게 돼 있죠. 네, 그리고 네. 그 오토바이 소리가 난 지역 녹음한 자리를 지나면서는 RPM이 올라가지 않고 그냥 평지로 달리는 듯한 녹음 소리가 나면서 오토바이 소리가 사라집니다. 그걸 잘 들어보시면 물론 거기 하나 추가로 드리면 밑에의 녹취 소리를 들어보면 사람 소리가 약간 들립니다. 그는 소리를 질러대고 오토바이가 지나가다가 서서 뭐라고 소리를 지르는 소리가 나는데 이 소리를 들은 분들이 이거는 지상 소리다 하고 단적으로 그냥 결론을 내려버리더라고요. 근데 저는 무슨 생각을 하냐면 자 과거에도 이런 말씀 한번 드린 적 있는데 2차 대전 때의 영화를 보시게 되면 탱크가 지나갑니다. 그 옆에 오토바이가 지나갑니다. 그 옆에 병사들이 걸어갑니다. 그러면은 오토바이가 지나가면서 빵빵하고 크락션 소리가 몇 번 나옵니다. 사람 소리도 나와요. 그러면은 오토바이가 지나가다가 크락션 소리를 낼 때는 탱크가 지나가고 영화에서처럼 탱크가 지나가고 있는데 탱크 너 비켜라 하고 오토바이가 크락션 소리 누르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은 크락션 소리를 누른다는 거는 그 옆에 뭐가 지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병력이 지나가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토바이가 지나가다가 사람 소리를 얼마든지 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럼 거기에서 수십 미터 밑에 있는 것이 과연 소리가 올라올 수 있냐는 거예요. 흙을 만약에 흙의 매질이 뭐 어쩌고 하면서 지하 소리가 올라오지 않는다라고 단적으로 결론을 내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녹취를 안 해본 사람들의 얘기라고 전 단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평창에서 땅굴 작전을 지금도 하고 있지만 평창에는 땅굴 깊이가 대략 50에서 60m 정도로 깊은 라인은 본 라인은 6개가 지나가는데 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녹취를 1, 2년간 하신 현장에 사시는 분의 녹음 소리를 제가 들어보면 바로 1m 밑에 2m 밑에서 나오는 녹취 소리처럼 또르르르르 하면서 돌이 굴러가는 땅굴 파는 소리가 아주 명쾌하게 바로 밑에서 나는 소리 같습니다. 그 정도로 안반을 통해서 오르는 소리는 소리 전달이 잘 됩니다. 네, 이 지역에서도 보면 그걸 제가 잠깐 설명을 네. 드릴게요. 그 어떤 내용이냐 그러면 땅굴을 그 흙을 이렇게 그 흙 사이를 뚫고 지나가는 게 아니고 대부분 안반을 이렇게 뚫고 지나가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바닷 밑이라든가 이런 데를 뚫고 지나가는 이유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게 지나가도. 그런데 소리가 올라온다는 이야기는 물이 없는 곳에는 이렇게 그 땅굴을 뚫고 지나가다가 보면은 자연적으로 형성되어 있는 크랙이 있어요. 즉 이제 그 안반이 깨져서 금이 간 곳이 있는데 지나다가 보면은 이제 표토에 가까울수록 안반이 이렇게 그 표면이 금이 이렇게 간 곳이 많은데 우리가 아스팔트 도로가 금이 가듯이 우리가 땅속에 있는 바위 표면이 그런 금이 간 곳이 많은데 그 밑에 땅굴이 지나가게 되면 소리가 그 갈라진 틈을 통해서 이렇게 올라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땅을 뚫어서 녹음을 하게 되면 땅굴이 지나간 곳에 그런 크랙이 있는 경우에는 소리가 아주 선명하게 잘 들리죠. 그래서 이거는 실제로 현장에 녹음을 해보지 않은 분들은 그 내용을 어떤 뭐 상상조차도 하기 힘드실 겁니다. 그래서 뭐 오늘 이런 자리에서 이렇게 우리가 어떤 그 녹음에 관해서 이런 그 대담을 이렇게 나누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시청자분들이 과연 이게 맞는 소리냐 굉장히 궁금하셨을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현장에서 저희가 겪어보고 있는 그대로를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어떤 그 갈라진 틈을 통해서 지상까지 연결이 돼 있다 그러면은 공기 문제도 아마 그런 쪽을 통해서 순환이 된다고 이렇게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궁금하신 점들이 있으면 어떤 그 질문을 이렇게 해주시면 저희가 거기에 관한 거는 뭐 전화를 주셔도 좋고요. 간단한 뭐 저희가 아는 상식 내에서는 답변을 드릴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 추가로 더 뭐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더 말씀하실 부분이 있으면 하시죠. 네,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이 문제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러니까는 오토바이 소리는 정확히 땅 속에서 녹음된 소리다. 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다는 네, 얘기죠. 그렇습니다. 예.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고요. 아 그리고 참고로 오토바이 소리 가지고 얘기하시는데 그 지역에서만 난 소리가 아닙니다. 추가적으로 같은 시기에 하루 차이로
거기서부터 대략 한 4km 떨어진 자리에서 녹취를 했는데 거기에서도 오토바이의 소리가 지하에서 올라왔습니다. 아, 그리고 참, 참고로 그 제보를 며칠 전에 받으셨다는데 예예. 거기에 그 우리가 이제 녹음을 통해서도 그 소리가 아직 뭐 공개는 제대로 안 됐지만 그 녹음을 해본 걸로서는 그 깊은 그 심도가 깊은 그 본갱도의 땅굴에서 네. 차량이 지나가는 소리가 뭐 한 시간 이상 이렇게 녹음이 된 걸 그 가지고 계시잖아요. 네. 그런데 우리는 분석을 했지만 뭐 사실 그거를 갖다가 아직 뭐 올리지는 않았는데 그 여기 봉 목사님이 아마 그 충청도 어디서 그 제보를 네. 받아가지고 그 그렇죠. 소리를 우리하고 똑같은 소리를 네. 이렇게 지하에서 들린다는 제보를 받으신 적이 있죠. 거기에 대한 부분을 좀 설명을 해주시죠. 자세히 제가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자세히 뭐 오픈할 수는 없고요. 제보를 그 차량 소리가 지하에서 녹취가 많이 나올 당시에 몇 가운데서 제보가 왔어요. 일단 경기도 연천에서 지하에서 차량 소리가 들린다라는 제보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충북 괴산에서 이장님께서 전화를 주셔서 지하에서 사람 소리가 차량 소리가 들린다는 동네 사람이 얘기가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제보가 있었고 또 그 다음에 강원도 정선에서 그런 제보가 있었습니다. 지하에서 거기는 차량 소리가 아니라 저벅저벅저벅하는 사람 완전 군장하고 걸어갈 때 나는 사람의 소리가 난다라고 하면서 인민군 병력의 소리가 아니냐 하면서 같은 시기에 같은 날 동시에 왔습니다. 제보가. 그리고 오토바이 소리를 얘기하다 말았는데 전라도 장성 광주 옆에 장성에서 뭐 여자 목사님께서 약간 시골 지역인데요. 완전 시골은 아니고 듬성듬성 이렇게 고층 건물이 간혹씩 있는 지역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지역에서 지하에서 오토바이 소리가 들리고 차량 소리가 들린다고 그러면서 남편하고 싸우는 다투는 일이 있었다고 그럽니다. 정신이 이상한 거 아니냐. 나는 분명 들었다. 땅굴은 그렇습니다. 자기가 직접 제보하고 직접 듣고 경험한 분은요. 누가 아무리 땅굴이 아니라고 해도 너 이상한 정신병자다 얘기를 해도요. 본인은 믿습니다. 그는 본인이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그를 남의 말 듣고는 안 됩니다. 그러나 국민의 대다수는 유튜브에 떠도는 얘기라고 치부하죠. 그리고 국방부에서 아니라는 얘기를 더 맹신하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의 경제 안보 문제가 이런 이 지경에까지 왔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땅탱크 문제는 분명 제가 양심을 걸고 말씀을 드리는데 지하에서 녹취한 음이 맞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탱크요? 오토바이요? 오토바이. 탱크. 제가 탱크라고 그랬습니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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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탱크라고. 죄송합니다. 맞습니다. 오토바이 문제는 지하에서 녹취한 것이 양심상 확실합니다. 두 번째 궁금증을 가지시고 제기하신 그 부분이 뭐냐면은 예. 저희가 올린 영상 중에서 예. 정말 녹음기를 직접 건드리는 것과 같이 아주 가깝게 예. 녹음된 예. 그런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기하신 분은 뭐 땅강아지가 예. 녹음기를 마이크를 건드리는 소리 이 정도이지 예. 땅굴 저 밑에서 멀리서 들려온 그런 소리는 아니다. 왜냐면은 소리라는 것은 흙이나 안방 층을 통과하면서 이렇게 들려지게 되면은 소리가 왜곡되어 들려지는 게 상식적인 건데 여기서 올라온 그 음원들은 그렇지 않다. 이렇게 이제 제기를 해 주셨거든요.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죠. 예. 그 저희가 이제 녹음을 했는 그 상황부터 말씀을 드리면 땅속에 그 코와 시추를 해 가지고요. 거기에 이제 그 물이 있는데 그 물 때문에 그 파이프를